자, 머플러 보시면 시동 현재 켜져 있죠. 그리고 본 버튼이 현재 눌려져 있죠. 제가 시동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시동을 딱 끄면은 화면이 꺼져요? 안 꺼지죠.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소리가 요 자체 스피커로, 오, 나온다, 나온다. 맞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 제대로 보여줘야 돼. 와우, 날씨 풀렸어요, 날씨.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은 하이리무진 계속 출고되고 있는데요. 자, 아트원에서는 결코 뭐 8천, 9천, 1억 되는 호화스러운 럭셔리 차량보다는 평범한 차량들, 그리고 황제 차박 차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6천만 원대의 평범한 차량인데, 어떤 내용, 어떤 가성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너무 많이 설명했죠. 야, 요즘에 공도에서 우리 차량 많이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즉, 주행 영상도 한번 첨부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예쁘고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루프 안쪽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말은 매일 흘리지만 그 러시아의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그리고 냄새 차단 효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외장은 다 한 거죠, 이게. 아, 바디킷도 있나? 듀얼, 아, 맞다. 바디킷, 듀얼 머플러까지 완전히 다 한 아트원의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네, 제가 사진 첨부했습니다만, 뭐, 후면 디자인, 그리고 측면 디자인 모두,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제가 첨부를 할게요. 자, 실내 쪽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6천만 원대에 어디까지 튜닝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심피님. 내가 앉을까? 리무니스트인데? 아니, 그냥 보여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차분히 보여줘. 보조 모니터부터 한번 보여줘봐요. 보조 모니터 딱 생겨가지고. 와, 보조 모니터 보면 각도가 안 나오는데? 네. 내가 차라리 사진을 첨부할게.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새들 브라운, 그리고 디럭스 리무니스트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자, 디럭스 리무니스트를 하는 이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자수,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니스트를 많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로 하면 일체감이 있죠. 오, 보인다. 어제도 남원에서 오신 분이 핸들만 또 교체하고 갔어요. 왜냐? 손에 땀이 많대요. 그래서 핸들만 교체하러 올라오셨다 갔는데, 이렇게 디컬 리얼 카본으로 하면은 미끄럼 방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열선은 이 가죽 부분에만 들어갑니다. 실제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뭐 나름 보기도 좋지만 주행시 드라이빙 감각이 아주 아주 좋고, 이게 포르쉐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 해요. 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부에는 가장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체크 브라운 컬러가. 그죠? 새들 브라운 거 너무 잘 어울려. 물론 뭐 매트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취향 존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 쪽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 직원 한 명이 혹시 코로나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 받으라 했습니다. 자, 2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오픈하면은 이쪽 각도에서 딱 비치면요. 바닥. 루트 바닥. 항상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다크 브라운에 밝은 띠를 했네요. 라인을 밝은 띠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영상이. 또 신발 벗고 또 사이즈 때 밟고 올라가는 영상. 근데 오늘 처음 우리 아트원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심페이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번쯤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2열도 디럭스 리무니스트를 했네요. 디럭스 리무니스트 컬팅 자수 베이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역시 버킷이 들어가가지고 2열도 장거리 승차할 때 쿠션감,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물론 3열도 했습니다. 3열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2열 쪽에서 이렇게 성인. 제 키가 현재 173이고 바지는 하얀 바지를 입었죠. 왜 하얀 바지를 입었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아마. 자,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 그 앞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에 리모콘 또는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리고 하대가 베이지 컬러네. 그리고 원단은 브라운 컬러.
뭐 이런 조화는 또 처음 보는데 어쨌든 취향 존중. 컬러가 다양하죠. 베이지, 블랙, 뭐 브라운 등등. 예,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늘 설명하지만 뭐 주름식 커튼과 뭐 나름대로 주름식 커튼도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개방 시에는 분명히 주름식 커튼은 요 부분이 가린다는 사실. 뭐 이렇게 가리는 것이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어놓고 올까? 자, 시트 쪽 살펴봤고요. 3열도 한번 제가 들어가 봐야 돼요. 아트원은 보면은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하는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막 튜닝하는 차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불황인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서도 6천만 원대에 9인승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요트바다 커튼이고, 맞죠? 그리고 본 차량은 디럭스 리무진시트 1열, 2열, 그리고 3열도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도 1, 2, 3열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1열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 다 아트원에서 수용하고 있고, 3열의 독립시트 특징, 펠리세이드나 GV80 등 SUV 3열과는 달리, 카니발 9인승은 성인이, 이렇게 키가 173인 저 같은 성인이 넉넉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팔걸이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시보드, 오른쪽은 뭐라 그래 이걸? 컵홀더? 컵홀더 부분에 이렇게 팔을 딱 올려놓고 또 각도 조절이 딱 됩니다. 뒤로 목 쿠션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전히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각도에서 편안하게 앞쪽에 시야는 모니터. 와 멋있다. 정말 깨끗하다 모니터. 그렇다고 또 카메라가 가냐 역시 심필이. 자, 어쨌든 1열, 2열, 3열까지 성인이 승차하는 모습을 제가 몸을 바쳐서 보여드렸고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또 하이루프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튜닝 업체들 화려함, 뭐 극치 다 보여주고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AS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잡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 주행 중에 잡소리 나면 또 짜증나죠.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오늘 햇빛 좋은데 어떠신가요? 뭐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즉, 야간 운전에는 이렇게 밝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이렇게 조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센터 컬러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에어 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히터 바람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 후속 쪽에서 이렇게 보였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늘 설명하지만 앞쪽에 모니터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제 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와는 달리 전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깨끗한 화면을 보고 야 왜 꺼지냐? 아, 꺼지는 게 아니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이자 특징이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을 자주 비교해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9인승에 뭐,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언더코팅도 되어 있어요. 견적서에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요트 바다, 허니콤 블라인드 등을 장착해서 6천만 원대 상세 내역은 공개 댓글 아래에 늘 공개를 합니다. 왜? 아트원은 사실만 그대로 전하니까요. 자, 이렇게 1열, 2열, 3열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신피디님, 왜 흰 바지를 입었는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운동 갑니다.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후속에서 보조 제동 등 들어오면 정말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딱 구분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선팅 반사의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본사 전화번호 0428255-7759. 맨날 똑같은 멘트니까 재미없어. 그래도 우리는 사실만 전하니까요. 자, 후석 쪽에서 안쪽부터 비춰주죠. 오늘 화면이 화질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지금 4K 영상 하나 틀어놓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큰 화면에 깔끔한 화질,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싹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다, 그리고 4열에 싱킹 공간에는 당연히 3D 매트가 깔려있고, 3D 매트를 열면 두 가지 양상이죠. 글로벤 싱킹 수납함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싱킹 시트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9인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단한 튜닝을 하고 출고되는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 플러스 9인승 업무용은 사업자 부가세 포함 6,900만 원. 상세 내역은 공개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이렇듯 요즘은 뭐 이렇게 화려한 소화 럭셔리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요. 물론 황제 차박, 뭐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전기 장치까지 풀로 하면은 8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아톤에서는 결코 뭐 화려함에 투자, 럭셔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성비, 꼭 필요한 거, 실용성에 투자하기를 늘 권장을 하고 있죠, 심표님. 자, 오늘 또 아톤 24 채널 시청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나름 날씨가 좀 따뜻한 네, 어쨌든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광고 뜨네. 오, 잠깐만. 광고 건너뛰기. 짠. 8K가 있어, 8K가? 요즘에? 와,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8K? 4K는 들어봤어도 8K는 안 들어봤는데.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오, 파리가 나오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안 해야 돼. 영상 시작합니다.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 요즘에는 결기승 전결 해서 쫙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냥 바로 영상 시작할 건데. 뭐 실수하는 게 안 보이네. 큰일 났네.